안녕하십니까. 이쑤시개 강석봉입니다. 오늘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우리 그 유호씨. 네. 유호씨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재밌게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트롯, 데디부에서 이제 참가했었던, 네, 트로트 가수 유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는야! 여튼,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저기 왜 있냐 하면 내가 질문을 안 해.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동근이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본명 아니죠? 네, 본명은 아닙니다. 본명은 손재준이고요. 네, 이름은 이제 되게 멋있다. 세련됐는데? 손재준. 일단 아버지는 박치시고요. 그나마 봤다면 엄마 쪽 이제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옛날에 사물놀이 하던 그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는 사물놀이 그 동네에서 엄청 유명하게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누나는 이제 지금 부산에서 교수님하고 교수님? 네. 이런 군대 갔다 와서 바로 그런 스타트? 네, 군대 갔다 오자마자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저희 선배 권유로 이제 트로트를 하기 시작해서 23살 때 서울을 올라와서 트로트를 하려고 서울을 올라와서 지금까지 트로트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도 트로트에 관심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갔다 와서? 갔다 와서. 계기는? 계기는 선배, 그러니까 대학교 선배가 이제 저희 학교가 경남대학교. 경남대학교. 네. 마산에 가면 모든 버스는 경남대로 통한다.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저희 과의 선배분이 이제 같이 술을 먹고 노래방 갔는데 노래를 좀 곧잘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요. 그래서 선배가 또 그 지방에 MC 하시는 형이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을래. 그러니까 무슨 아르바이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제 행사가 있으면은 지역 가수로 해서 와서 노래를 부르면은 30만 원을 주겠다. 컨셉을 잡아놨구나. 네. 지역 가수도 아닌데. 네. 그래서 뭐지 하다가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뭐 이제 그 지방 가면 연예인 협회가 있잖아요. 협회 회장님을 만나서 이제 노래를 불러봐라 해서 노래 부르니까 야, 너 목소리가 참 좋다. 노래 잘하는 건 둘째치고 좋네, 좋네. 목소리가 좋다. 너 좀 트로트 하면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해서 잘생겼어. 그리고 바로 어머니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네? 기도 안 하겠지? 작곡가 이효섭 선생님이랑 같은 고향이세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니까 인연이 없으시지만 우리 그 고향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로서 유명한 사람은 이효섭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그 초록 색깔 창에다가 이름을 치니까 밑에 이효섭 연구소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무턱대고 전화를 하셨죠. 우리 아들이 트로트를 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냐. 그런데 진짜 우연치 않게 오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인가 3일 뒤에 바로 서울 와서 테스트를 봤는데 선생님이 한 4곡 정도 불러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니까 어머니랑 두 분이서 들어가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오시더니 그래 다음 주부터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대에 서시는 거라고. 네, 맞아요. 네. 창원에 KBS 아니 아직 있어요. 한 번도 못 썼어요. 아직 저 불러주십시오. 네. 저 불러주십시오. 쌉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그렇게 키우셨고 그다음에 뭐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는 다 뭐 배달 뭐 노가다 이렇게 잘생겼는데? 네? 아니 그때는 덩치가 컸어요. 제가 가수하려고 125kg였었는데 살을 이 정도 뺀 거예요. 그럼 옷을 두 벌씩 만들 수 있겠네. 이게 반 접어서 붙이면 지금도 두 벌이에요. 지금 제가 살이 좀 잘 쪄서 그러니까 빠지고 찌는 걸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아, 그래도 노력 많이 했겠다. 지금 몇 킬로인데? 지금 원래는 최고 많이 뺐을 때가 68kg까지 뺐었고요. 화면에 내가 더 뚱뚱하게 나오지 않나? 기획사 같대요, 여러분. 아이돌 기획사. 네, 이번에. 기획사 소개도 좀 해주시고. 네, 리즈 엔트라고 이제 지금 MOU 맺어가지고 지금 김웅국 선배님 계시고. 네. 호랑나비. 네, 김웅국 선배님 계시고. 왕십리. 또 모르겠다. 노래를 두 소절 이상 못해요, 이렇게. 아, 그러면은 트로트는 안 하신 거예요? 그래야 되겠어. 네, 재밌게 이번에 좀 하려고. 제가 원래는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울 때 선생님한테 이효섭 선생님한테 배워서 전통을 그치. 고집을 조금 했던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이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조금 재밌는 아마 그, 네. 그게 베이스로 깔려 있으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네, 열심히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스트롯 때 편집이 돼버려가지고 아예 안 나왔어? 처음에 한 제가 1차 예선 불렀을 때 그게 10초인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편집 당하고 나니까 왜 이런 시련을 또 주시나 이렇게 약간 저는 무대를 많이 쓰고 싶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 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자기 자리가 굉장히 누구나 빈약해 보여요.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10초뿐이 안 나왔지만 아쉬운 점이 남긴 하지만 그 계기로 해서 또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한 유어 씨한테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또 새 기획사 통해서 아이돌도 있대잖아. 네. 아이돌 기획사에서 유호 씨를 뽑았대잖아. 10초 나온 사람을. 아니, 뭐가 있는 거야? 아니 저 본선까지 올라갔었어요. 봐. 네. 또 잘못됐어. 아이돌 뽑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 중에 유호를 뽑았잖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유호 씨 보는 게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인기 끌어서 우리가 오라 그래도 바쁘다고 안 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유호 씨가 좀 빨리 그런 훌륭한 인기 있는 가수가 되기를 앙망하며 꿈결 같은 길 걸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유호 씨의 앞날도 그 꿈결 같은 길을 아마 오늘서부터 걸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오늘 이쑤시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